자, 35번 문제 한번 볼게. 자, 간호사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간호사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간호사한테 이 환자는 지금 high blood pressure에다가 그 다음에 be likely to fall in coma 상태에 막 빠질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뭐 have another cancer, 암도 있고, 그 다음에 suffer a depression, 어떤 막그 우울증을 이제 막 겪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간호사가 그 환자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high blood pressure에다가 그 다음에 depression에다가 뭐 cancer, 그 다음에 possibility of coma, 이런 식으로 그 환자 부모에게 또는 환자에게 설명할 순 없잖아. 그러면 아이 환자에게 이제 막아 혈압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울감이 되게 심하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해석해서.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서 요즘에 그 디프레션 너무 많지. 그 우울증 환자들 되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볼게. 자, nurses hold a pivotal position in a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and a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partly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with patients, but also because they have well-developed 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자, 간호사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가진다. 정신건강관리 체계에서. 그리고 be placed. 간호사들이 놓는 게 아니라 놓여져 있더라. 어디에? 의사소통망에 중심에 놓여져 있더라. 자, 여기 수동태 나와 있고, 컴마 보충 설명이지. 이 의사소통망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아니야. 부분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환자와의 높은 정도의 어떤 그 접촉 때문에 놓여져 있더라. 이 얘기를 보충 설명해 준 거네. 그래서 환자와 그 밀접한 그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의사소통망에 아주 중심에 놓여져 있다. 벌써 또한 뭐 때문에 그 간호사들은 잘 발달된 그 관계, 누구와 그 전문 종사자들과 의사들 이겠지겠지. 그래서 의사들 간에 잘 발달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의사소통망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지금 8시 카톡. 자, 그러면서 Because of this, nurses play a crucial role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자,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뭐, disciplinary 하면 이제 그 학문이거든. 그래서 그 학문 간의 어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They have a mediating They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 and carer. 간호사는 mediating role 하면 중재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 누구 사이에서? 이거랑 이것들 사이에서. 즉, 다양한 전문가들, 의사들이겠지. 그 다음에 환자 그리고 보호자. 요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더라. This involves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into a language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grams. 자, 그래서 이거는 포함하는데, transl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번역하다거든. 그래서 아, 그 그룹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이 그룹들 간에라는 건 그거지 뭐 환자와 의사 이 간의 그 의사소통하는 거 이것을 언어로 바꾸는 것도 포함하더라.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그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른 방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은 의사와 환자 뭐 또는 환자 부모가 되겠지, 그치? 이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그러한 언어로 translate 번역하는 것도 포함하더라. 이 중재하는 역할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This is a highly sensitive and skilled task. Requiring a high level of attention to alternative ways an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자, 이것은 말이야, 고도로 민감하고 숙련된 그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자, 요구하면서 말이야, 뭘 아주 높은 수준의 이 대안적인 시각에 대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그런 높은 수준, 요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말이야. 이 대안적인 시각이라는 건 그거겠지. 아, 이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 코마 상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안적인 시각.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의 뭔가, 대안적인 시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아주 민감하고 숙련된 그런 작업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자, 36번 한번 볼게. 요 36번은 말이야. 여기 밑에 내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왜 캐나다에 보면 캐나다 중심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누이트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요런 그 일종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부족 집단. 이런 얘네들. 근데 이 부족 집단에 그런 민족 정신을 만들려면 그 민족 정신이라는 걔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말이야.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필요해, 우선. 나 혼자서만 할수 없는 일이지. 그 다음에 이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보다 더큰 외부로부터 단절이 좀 필요해. 그리고 또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이렇게 그 물건들을 들여와야 할 필요는 있어. 왜냐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이 부족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더큰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리적인 고립 이런 것도 좀 필요해.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이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고립이 좀 필요하고 소외 단절 같은 게. 자, 왜냐하면 더큰 집단하고 접촉이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민족 정신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잖아. 그 부족 집단이 자꾸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전 막그 사냥을 통해서 먹고 채집을 통해서 먹어왔던 이 부족이 그냥 택배 시키면 오네 이런 식의 뭔가 그 쉽게 이렇게 문명을 접하게 되면 자기들만이 지켜왔던 그런 민족 정신, 문화나 전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 살펴보자. 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cultures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 자, 이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그러니까 부족만의 어떤 문화나 특징이나 전통이나 이걸 그냥 합쳐서 그냥 ethos라고 부르면 돼. 그래서 이 ethos, 독립적인 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문화는 직면하더라. 뭐에 어떤 중대한 그
매스, 질량의 문제에 직면하더라. 즉,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는. 즉, 좀 뭔가 부족적인 느낌이 들어야 된다. 질량적인, 인구가 많은 이 문제에 직면을 하더라. No single individual acting on his or her own can produce an ethos. 자, 요 no를 잠깐 지우면 혼자 스스로 행동하면서 혼자서 만들 수 있어 민족 정신을 그런 건 no 없어. 즉 혼자서 만들 수는 없어 이 이야기인 거고. Rather, an ethos results from the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자, 이 민족 정신은 result from 하면 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다니까 뒤에 원인이 나와야 하거든. 그래서 요거 result in 쓰이지 않는 거잘 봐두고. result in 하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하고. 자, 즉 민족 정신은 뭐로부터 비롯이 되냐면 많은 개개인들의 상호 의존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비롯이 되더라.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고 막 집단 많은 그 집단이 필요하더라. 인원이 필요하더라. 자,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may require some degree of insulation from larger than wealthier outside forces. 자, 이 무리는, 근데 이 생성된 의미의 무리는, 생성된 의미의 무리에서 이 생성된 의미라는 건 이제 민족 정신이 만들어진, 이러한 그 무리는 말이야, 필요하게 될 거야. 어느 정도의 단절이 필요하게 될 거야. 뭐로부터의 단절이냐면,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부유한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 단절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될 거야. The Canadian Inuit maintain their own ethos, even though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자, 이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은 말이야, 유지를 하고 있어. 그들만의 민족성을. 비록 그들이, number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 수가 뭐뭐가 되다. 즉, 2만 4천 명 이상보다 못 되는 수가 되었지만, 수가 그러니까 적긴 하지만 그들만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어. They manage this fit through a combination of trade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and geographic isolation. 자, 그들은 말이야, 그 이누이트족들은 관리를 하는데 이 업적을 관리를 해. 여기서 말한 이 업적은 뭐? 아, 그들만의 민족성을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만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앞문장에서. 그래서 그 앞문장, 즉그 업적을 관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 뭐를 통해서?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컨비네이션 조합을 통해서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무역은 무역인데 어떤 무역이냐면 컴마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걔네들도 좀 살려면 서로 간에 트레이드는 필요하잖아. 이 부족, 이 부족, 뭐 이런 서로 간에 그런 트레이드는 필요하니까 그들의 삶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무역과 지리적 고립을 조합을 통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e Inuit occupy remote territory removed from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 자, 이 이누이트족은 말이야, 차지하고 있는데 외딴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 영토는 동떨어진 영토야. 어디로부터 동떨어진 영토냐면 캐나다의 주요 중심지들, 여기로부터 동떨어진 인구 중심지에서 동떨어진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에 보면 막 동떨어진 또는 고립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뭐 상호 뭐 이런 컨비네이션 또는 이런 인솔레이션 단절이라든지 이런 되게 특징적인 단어들은 꼭 외워둬야 해. 왜냐하면 막 반의어들 막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은 잘 봐두고. 자, if cross-cultural contact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the Inuit ethos would disappear. 자, 만약에 말이야, 이런 문화 간의 접촉이 충분하게 close,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런 단어들도, 이런 뭐 멀어지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이누이트의 그런 민족 정신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도 잘 봐두고. 자,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do not in the long run persist in downtown Toronto, Canada, where they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and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ir lives. 자, 이런 다른 문화 집단들, 비슷한 규모의 그런 다른 문화 집단들은 do not persist, 지속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캐나다, 토론토, 그 다운타운 중심가지, 그 도심가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외부의 내 집단과 외부의 더큰 집단 사이가 이렇게 더그그막뭐 가까워지거나 그 계속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유지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던 거그 얘긴 거야. 자, 근데 요 토론토는 어떤 곳이야? 이 집단보다 좀더 크고 되게 그 도시적인 이런 집단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요 토론토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어떤 집단이냐면 이 토론토라는 외부 집단은 그들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 접촉을 하는 토론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서구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토론토. 요렇게 이런 그 외부 세력과 이제 그 외부 그 세력을 외부 아이씨 영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토론토 안에서는 이런 그 다른 집단 문화가 지속될 수 없다. persist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어. 자, 단어들 잘 한번씩 봐두고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